신경 발생학은 결국은 뇌나 신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발생이 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실험이 있는데, 한스 슈페만이라는 독일 과학자가 배알을 조작해서 뇌가 두 개 있는, 머리가 두 개 있는 도롱뇽을 만든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야, 뭔가 만들어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요. 특히나 이게 뭐 로봇 같은 것도 아니고 생명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문에 크게 매력을 느끼고 좀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가노이드라고 하면 오간이 이제 생체 몸에 있는 조직, 장기란 뜻이죠. 근데 장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배양을 해서 배양접시 안에서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장기하고 비슷한 장기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오가노이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물론 뇌 오가노이드니까 뇌하고 비슷한 3차원의 미니 장기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예전보다 지금 더 뇌가 하던 일을 여러 가지 기계나 장비를 이용해서 많이 보조를 받는 것 같아요. 같은 의미로 아마 지금 우리가 우리의 뇌를 이용해서 하는 많은 것들을 외부의 보조 장비나 로봇이나 AI나 이런 기계를 통해서 보조받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뇌가 뭘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 뇌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배워야지 그럴 수 있는 이제 보조 장비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지금 주판을 잘 안 쓰죠. 예, 지금 다 컴퓨터를 쓰잖아요. 아마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변화가 생겨서 정말 다양한 장비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뛰어난, 모두가 뛰어난 뇌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은. 그중에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다윈 이후라는,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과학자가 쓰신 글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저는 생명과학자로서 사실은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진화라는 개념은 증명이 되었느냐 뭐 논쟁도 많지만, 진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명체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저한테 여러 가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사실은 뇌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찰도 필요하고, 그다음 그것이 어떻게 만들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데, 얼마나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들 수 있을 만큼 아는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뇌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근데 아주 단순한 세포 하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뇌와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것을 봄으로써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뇌로부터 알아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좀 영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